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성애자들의 행사인 퀴어 축제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광장 사용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는 19일에 열릴 광장 운영 시민위원회에서 광장 사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에 30개가 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서울 광장 사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최대진 기자입니다. 광장 동성애 축제 사용 중단하라! 중단하라! 열린 광장 운영위원회의 퀴어 축제 허용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의 행사인 2018 서울 퀴어문화 축제가 오는 7월 14일과 1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광장 사용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퀴어 축제는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사이고 법적으로도 검찰의 결정대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라며 서울광장의 조성 목적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서울광장 조례 제6조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몇년 동안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렸던 퀴어 축제를 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많았고 시청 광장을 함께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으며 음란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서울시청 광장 사용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입에 담기조차 지저분한 선정적인 책자와 그림, 물건들이 퀴어 축제란 명목으로 버젓이 판매가 진행됐다며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장소에서 개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남성 성기 모양의 음식 판매, 여성 성기 모양의 비누 판매,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 판매가 이루어졌고 과도하게 신체 노출을 한 사람들이 다수임에도 이를 제재하는 공무원들은 없었으며 시민들의 신고에도 서울시 공무원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는 오는 6월 16일 회의를 열고 퀴어 축제 서울광장 사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